좋은 날씨에서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셔보고 매일 한 번 나오실 때마다 큰 박수랑 항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실게요. 시험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 안 계시죠? 처음 보세요. 제가 완성하고 나서는 사운드까지 다 된 거를 제가 여러분들보다 많이 못 봤어요. 안 믿기시죠? 네. 마지막에 이제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뭐 저희 이제 IMAX도 했고 돌리스네마도 하고 해가지고 다 합본이 된 상태에서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여러분들이 훨씬 많이 보신 겁니다. 부럽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관람도 즐거우시길 바랄게요. 이번에는 저보다 훨씬 많이 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감동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어떻게 만들었을 거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더 열심히 이것저것 준비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기를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동호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 덕문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보신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안 보신 분들에게 영화를 보시고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로가 되는 좀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시고 아주 따뜻해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화 보시고 좀 좋으셨다면 그리고 좋으셨다면 방문 또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영화를 보실 텐데요. 네, 재밌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도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잘 챙겨드시고 계시죠? 네! 무조건 아프지 마세요. 비만, 비타민, 꿀템 챙겨주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를 너무 많이 얻어가서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 재밌게 관람하시고 주심이 집에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희우 장관 여기 표수환실입니다. 네, 예, 정말 우리 경수 여자친구분들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까지 저도 후광도 하고 많은 편지도 받고 정말 여러분들 정성이 그대로 전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지난주에 인사를 했는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많이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아무튼 잘 간직해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동문 뭐 다음 주에도 뭐 한 번쯤 더 봐주셔도 좋고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들한테 그래도 꼭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요. 감사했습니다. 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저희 마지막 상영관인데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감독님하고 배우분들 모셔볼 건데 한 분 한 분의 큰 박수랑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일요일입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 덤을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무대 인사 마지막 관인데 여러분들 덕분에 진짜 행복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그런가요? 네.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든든하고 진짜 이렇게 항상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영화를 보시고 모두가 희망과 위로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그리고 아프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별 여배우 마트 홍승희라고 합니다. 무대 인사 마지막 강의인데요. 지금 배우님들, 감독님 3주 동안 무대 인사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정말 무대 인사 보는 동안 응원해주시고 너무 대회차 봐주시고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많은 에너지를 얻고 갔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감독님 너무 존경하는데요. 네, 우리 감독님도 네, 용기를 가지고 다음 영화 우리 한번 기대해 봅시다. 네,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부터 파이팅해서 네,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파이팅! 네, 저희 마지막으로 선물 하나씩 전달드리려고 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촬영 인사.